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근황 토크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방송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제 방송 목록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올해 업데이트한 방송핑 두 개밖에 안 되네요. 그것도 3월 16일에 파미어 올리고서는 한달 넘게 지금 쉬고 있고, 4월 달에도 녹음을 안 하고 있었네요. 아, 어, 충격적인데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환절기 감기가 걸려 가지고 지금 몽롱몽롱한 새벽입니다 원래는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맞나요 제목이? 얼마 전에 다시 봤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보려고 옛날 생각하면서 보려고 클릭을 했다가 정말 재밌게 몰입해서 봤고요 예전에 봤던 재미 요소와는 좀 다른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좀 녹음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아 이거는 좀 원고를 써서 녹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좀더 부담이 생겨서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핑계를 좀 대고요. 오늘 근황 토크는 그냥 간단하게 제 생각들, 제가 봤던 작품들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죄도시 4가 사탄이죠. 개봉 중에 있죠. 제가 이 시리즈는 극장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4편도 저는 극장에서 볼것 같진 않은데 개봉하고 나서 첫 토요일 일요일 관객수 합산이 226만 정도 됩니다 웬만한 영화의 총 관객수하고 맞먹는 수치인데요 정말 많은 관객들이 이 시리즈를 기다리셨던 것 같고 이제 하나의 어떤 브랜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박평식 평론가도 5점 만점에 2점을 주면서 이전 3편을 뭉텅뭉텅 썰어냈군 만든 걸또 만들었다. 보여준 걸또 보여준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뭐, 옷이든 음식이든 그 브랜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것이 익숙한 맛이라도 그 익숙한 맛을 원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맛이 뭐, 후지다. 고급 음식의 맛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또표하할 수는 없는 것처럼 이 범죄도시 4의 그 익숙한 맛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간단한 서사이면서도 거기서 통쾌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의의 서사죠. 그런 것들을 원하는 관객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우리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흥행을 하는 영화는 그 나름의 매력이 있고 장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물론 저는 범죄도시 3편은 정말 최악이었다. 또 범죄도시 4편을 함께 찍은 허명행 감독과 마동석 씨가 같이 만든 그 황희아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세계관을 같이 한다고 알려진 그 영화가 왜 넷플릭스로 직행했는지 알수 있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영화가 마동석씨 작품 중에서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연출자와 주연 배우가 또 범죄 도시 4편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 취향에는 이 범죄 도시 4편도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러나 이 정도로 흥행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또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갖다 보면은 이곳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또 브랜드가 등장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고편을 보니까 또 권투 위주의 복싱 위주의 그런 액션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3편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게 좀 별로였습니다. 뭔가 속도감은 더 있는데 충격감 그리고 좀더 다이나믹한 그런 역동적인 맛이 액션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같았습니다. 네, 이 영화 보신 분들 마동석 씨그 액션 씬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여튼뭐 예고편을 봤을 땐 그랬는데. 자이 영화가 지금 제가 충격적인 걸또 봤는데. 스크린 숫자가 2,980개입니다. 양심상 20개를 뺀것 같아요. 3,000개 에서 역대 1위입니다. 2,980개. 와, 한국 영화가 스크린 숫자 1등을 기록할 줄 몰랐네요. 그동안은 다 마블 영화들이 거의 다 이렇게 역대 순위 상단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극장가가 많이 좀 힘들어서 이제 몰빵을 해서라도 좀 땡겨보자.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경쟁작들이좀 없는 그런 요소 때문인 것도 있겠죠. 상영 점유율이 최고 82%까지 갔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검색이 근데 제가 추측한데 이것도 역대 1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숫자도 역대 1위 상향 점유율도 아마도 역대 1위 스크린 독과점 문제 이건 제가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문제이죠 지금 우리나라 영화계가 좀 다양성을 추구하기에는 많이 열악해진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어, 저는 스크린 독과점의 폐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상영 점유율이 더 정확한 수치죠 한 영화가 영화관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가 독과점 하고 있는가 이 방송을 녹음하는 게 화요일인데 어, 이번 주 수요일 날 스턴트맨이 개봉을 하죠 할리우드의 두 스타 남녀배우가 등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크린 숫자와 상영 점유율이 좀 낮아지겠죠 범죄도시 4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혹성탈출의 새로운 영화가 개봉한다고 합니다. 이 혹성탈출 팬도 꽤 있기 때문에 또 지난 작품들의 작품성이 꽤 좋았다고 평가가 있기 때문에 범죄 도 시의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뭐 한국영화 계속해서 분투해 주길 바라고요 어, 이 스크린 숫자 역대 1위 기록한 건 정말 좀 충격이었네요. 아무도 모르게 은근슬쩍 이렇게 아무 비판도 없이 넘어가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제가 요즘 느낀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사람들 개개인의 생각이 모두 다르다는 거 그리고 저마다에 다 이유가 있다는 거 그것을 좀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국민건익위원회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설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국민들 대상으로. 그래서 저는 어, 그거는 뭐 당연히 이쪽을 선택하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서는 들어갔는데 와 정말 제 생각과는 다른 분들의 의견들이 많았고 또 거기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생각이 너무 다르구나 사람들마다. 요 제가 보기에는 아 이거는 좀 얼토당토한 것 같은데 낡은 사고 방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주장들 을 하시는데 근데 또 그분은 꽤 진지하고 논리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애국심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것을 간단하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 글을 읽으면서, 아, 내가 틀렸나? <laughs>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진지하고, 나름의 논리를 갖고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뭐, 제가 워낙 저희 방송도 그렇고, 제 인생도 그렇고, 비지류이긴 합니다. 제 리뷰나 제 해석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비지류잖아요. 그러면은 주류에 계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또 쟤는 왜 저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영화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겠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네요, 진짜. <laughs> 제가 옛날에 이제 팟빵 문제 때문에 이제 한동안 팟빵을 떠난 적이 있었죠. 팟빵이 독과점을 시도했었고 이제 그걸 성공했죠. 사실은 한국에서는 팟빵 빼고는 뭐 거의 없죠.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이라든가 음악 스트리밍 어플이죠. 플롯 쪽에서 이런 팟캐스트 같은 것들을 스트리밍을 할수 있는데 그러한 곳들 빼고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정형화된 팟캐스트라고 할까? 그런 거는 이제 팟빵이 거의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제가 볼땐 독과점 시도였어요. 다른 분들이 볼땐그게 아니었죠. 자신들의 서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플 쪽에만 방송하도록 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상업회사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했죠. 그냥 팟캐스트라는 생태계 자체가 그것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원래 팟캐스트라는 것은 모든 팟캐스트 어플에 내 방송을 다 송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팟빵은 그걸 막았습니다. 팟빵 서버에 저장하는 파일을 오직 팟빵 어플에서만 작동, 송출할 수 있도록. 어쩌면 당연하게 들리는 소리인데 이게 팟캐스트 생태계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팟빵이 어떤 행태를 벌였는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뻔뻔하게 느껴져가지고 팟빵에,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제가 팟빵에. 더 이상 방송 올리지 않겠다. 팝빵 비판하면서 뛰쳐나간 적이 있었죠. 그게 나무 위키에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방송이. 그때도 제 이런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런 독과점은 좀 비판을 해야 되는데, 왜 아무런 독과점이라는 인식도 하지 않은 그런 거여서 저는 좀 의아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하여튼 뭐 그때 상황에도 낫습니다. 이런 정말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고 또 나름의 논리와 진지함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경험하게 되니까 그때 생각이 또 나긴 했습니다. 뭐 결국은 제가 팟빵을 다시 방송하게 되었죠, 지금. 지금 팟빵에도 올리고 캐스트박스에도 올리고 플루에도 올리고 오디오 클립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죠. 다섯 군데에 올리는데 결국에는 제가 팟빵이돌아오면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때 뛰쳐나가지 말 걸. 그때 그냥 눈 한번 꾹 참고 계속 붙어 있었으면 지금보다 구독자는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희망 섞인 상상을 좀 하면서 후회를 했는데 근데 저는 후회를 하더라도 그때로 또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것 같아요 내가 할수 있는 한 반대 의사 표시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후회를 했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게 정말 작품 우리가 리뷰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이런 영화 리뷰의 생태계가 유튜브 쪽으로 많이 옮겨왔죠 대세가 유튜브 쪽에 보면은 정말 다양한 분들의 뭐 유명한 영화 유튜버도 계시지만 저희와 약간 비슷한 수준의 저희보다 조금 더 구독자 수가 많은 그런 영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자기 나름의 다 의견들이 있고 또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뭐 유튜브 쪽이나 그런 댓글 쪽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또 주시기도 하고요. 하여튼 음, 뭐 그랬습니다. 제가 새삼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의견이 있다는 것을 또 실감하게 돼서 좀 놀라기도 하고 또 그랬네요. 어, 이제 작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본 영화 혹은 작품들 조현철 감독의 너와 나를 드디어 제가 봤습니다. 김시윤 배우하고 박희수 배우가 주연을 맡았는데 박희수 배우의 비중이 더 많죠. 어, 좀 몽환적으로 찍은 영화고. 한국에서 일어난 특정 사건을 배경으로 깔려 있는 그런 영화이죠. 이거는 뭐 검색하시면 다 나오겠지만 어떤 사건인지 그거 자체가 좀 스포가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동진 평론가는 그 흔한 사랑해라는 말을 이처럼 간절하고 사무치게 전하는 영화가 또 있을까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영화 엔딩신이었던가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게 막 환청처럼. 계속 들리죠 영화 속에서 저는 이 영화 속에서 김시윤 배우가 노을이 지는 그런 시간대에 노을의 빛을 받으면서 홀로 버스에 앉아서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라디오의 나레이션도 화면에 함께 어루지는 그런 씬인데그 장면에서 김시윤 배우가 우는데 정말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와 김시윤 배우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뭔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 배우. 뭔가 좀 기존 배우들의 그 흔한 패턴이 아니에요. 뭔가 좀 리듬감이 다릅니다. 그 연기의 리듬감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신선하고 연기한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왜냐하면 영화들 많이 보신 분들은 그 배우들마다 갖고 있는 패턴이 있잖아요. 나타나는 표정이라든가 억양이라든가 말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김시윤 배우는 그것이 좀 너무 신선하기 때문에. 연기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더 몰입해서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2탄에서 또 출연하신다고 하는데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하튼 그 버스에 앉아서 김신배가 우는 그리고 라디오 소리가 들리는 그 장면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전반 50분은 굉장히 답답하고 지루합니다. <laughs> 아, 정말 내가 이, 이걸 계속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지루했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 장면은 좀 잔인했고 마지막 나레이션은 구슬펐다 제가 이렇게 와차의 평을 남겼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어떤 특정 사건 그것을 알게 되면 그 마지막 장면이 좀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비판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하지만 반대로 그 마지막 나레이션 뭐 이동진 평론가가 말했던 것처럼 저도 좀 구슬프게 애절하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SF 시리즈, 뭐죠? 3채를 제가 봤습니다. 좀 오랫동안 기다렸던 작품이고요. 이거는 영화가 아니죠. 시리즈물인데. 유명한 그 SF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죠. 영상화가 된다는 소식을 정말 몇년 전에 드는 것 같은데. 드디어 공개가 되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좀 실망했어요. 음, 제가 마치에 남긴 평가는 이렇습니다. 시즌 1이 통째로 예고편이다. 라는 다른 와차 평에 공감한다. 후반으로 갈수록 이게 뭔가 싶었다. 라고 써놨습니다. 특히 작품에 그 병든 친구가 나와요. 아니,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주구장창 하는지 그 이유를 아, 짐작이 되긴 하죠. 왜냐면 하그 친구를 활용해서 영화 결말부에 뭘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또 충격감이라든가 슬픈 감정을 자아내기 위해서 전반에 그런 사전작업을 한 건데, 확실히 외국인들이 이런 심판을 잘 못만듭니다 심판하면 한국인데 전혀 이게 슬프게 다가오지 않았고 지루함만 느껴졌죠 그러니까 외국 영화들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동안 이런 감정을 좀 정돈하고 거세하고 감정이 폭발적으로 막 드러나는 것들을 좀 후지게 평가하고 좀 그랬던 게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볼땐때깔 좋고 다 부드럽게 넘어가고 세련돼 보이고 사람들 사이 관계도 굉장히 쿨하고 세련돼 보이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이걸 좀 까먹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심파라는 매운 맛에 지금 중독돼 있어서 얘네들이 만든 것들이좀 심심하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못못 못 만들어요. 머리로만 하려고 그러지. 가슴으로 울리는 그런 거는 아직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삼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게 너무 심해지고, 그 외계인들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애들이 왜 이렇게, 이렇게 힘을 못 쓰나. 후반으로 갈수록.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개연성이 깨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이제 초반부터 이제 중국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어, 그 중국 얘기가 재밌었습니다. 그게 뭔가 더 흥미진진했고, 여튼, 뭐, 시즌 1이 통째로 예고평이다. 라는 그, 다른 분의 평가가 딱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전 시즌 2는 볼것 같긴 해요. 1편에서 나왔던 그 허술한 <laughs> 외계인들의 파워밸런스가 어떻게 또 회복될라나?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긴 하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 댐즈를 봤습니다. 계속 한 며칠간 넷플릭스 영화 1등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봤는데요 여성 서사 영화이고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던데 이 영화에서는 악당이든 주인공이든 괴물이든 중요한 조연이든 다 여자다 이게 진정한 여성 서사 영화 아니냐 뭐 그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어 저도 그 평가에 정말 공감을 하고요 어 대부분의 여성 서사 영화에서는 남자를 악당으로 만들죠 악당은 남성이라는 설정을 딱 해놓고 그 남성에 맞서는 멋진 여성을 보여줍니다 뭐 예전에도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죠. 멋진 남성 주인공이 나와서 악당을 이기는 그것을 좀 깨트리는 그런 새로운 맛을 주는 그런 구도이기도 했죠. 그런데 요 최근에 이제 여성 소사 영화들이 많이 나오면서 항상 멋있는 쪽은 여성. 치졸하고 쪼잔하고 <laughs> 악당 같은 애들은 다 남성. 뭐 이런 식의 구도가 좀 일률적으로 굳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너무 편의주의적인 발상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거의 모든 주요 배역들이 다 여성입니다. 아, 그게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뭐 약간 개연성이 깨지긴 합니다만, 아,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주죠. 영화 속에서 어, 밀리 바비 브라운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을 맡았는데요. 김희연 이야기 시리즈 그리고 에놀라 홈즈 시리즈의 주인공을 맡았던 그런 배우입니다. 김희연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 배우를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영화가 좀 의아한 지점은 있었습니다. 개연성이 깨진다던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그런 지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떤 장르적으로 좀 뒤섞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뒤섞인 장르적 재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 꽤 좋은 여성 영웅의 모습이기도 했고 그 영화의 진정한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주인공이 장작을 도끼로 패는 그런 장면에 나오거든요. 저 그거 보면서 와이 영화 제대로인데 싶었는데 그 정도로 완력도 있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있고 그 이타심도 있고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 거죠. 그런 캐릭터가 위기에 봉착해서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는 그런 영화를 보여줍니다. 진지하게 보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더라도 괜찮은 영화인데 재밌는 영화인데 밀실공포증 밀폐공포증이 있는 관객은 좀 주의, 주의해야 하지 않나. 초반에 막 동굴, 좁은 동굴 같은 데에서 막 숨고 도망치고 이런 양,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공포영화 디센트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포도 들어가고, 환타지도 들어가고, 뭐 어드벤처 들어가고, 그런 다양한 장르적인 재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어, 근데 국내에서는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도 한번 녹음해볼까?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국내 평가가 워낙 안 좋아서 제가 쫄아가지고 용기를 못 내서 너무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일본 작품 혹은 일본 문화의 영향력을 쉽게 무시해서는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일본 영화계가 거의 망했다. 아, 애니메이션 빼고는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그런 말씀을 간혹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무시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극골 그 날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칸 영화제에서 야쿠쇼코지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송강호 배우가 그 상을 탔었는데 이제 퍼펙트데이즈라는 영화로 야쿠쇼코지 배우가 상을 탔었고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제 영화제의 성과가 꼭그 영화의 평가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외국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영화제의 성과를 꼭 우리가 뭐 우러러 받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작품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주요한 영화제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그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깊숙하게 영화 쪽이나 컨텐츠 제작 쪽에 뿌리박혀 있는 거 아닌가? 뭐 제가 녹음한 조닉 시리즈 같은 경우도 감독이 대놓고 말했죠. 자기는 사무라이 그런 영화, 그런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 영화들 보면 조닉 시리즈 보면 외세에게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부흥 시대에 그런 일본의 문화도 함께 부흥했기 때문에 또 서양에 많이 알려졌었죠. 그리고 또 얘네들이 포장을 잘 했습니다. 자기들의 문화를 포장을 잘 해서 뭐, 닌자라든가, 뭐, 사무라이라든가. 그러니까 실제 역사에서는 이렇게 뭐, 멋있지도 않고, 그렇지 않은데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문화적 콘텐츠를 만들었단 얘기죠. 그걸 또 계속해서 해외 사람들이 소비를 했고, 일본 문화를 소비했던 창작자들이 그 일본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 색이 들어간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한류도 이제 향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 작품을 훌륭하게 만들지 못해도, 외국 사람들이 일본 색깔이 들어간 작품을 훌륭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저는 이게 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생산이죠. 끊임없이 재생산 됩니다. 이게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뭔가 색다르게 보이고, 뭔가 계속 탐구할 가치가 있어 보이고, 계속 재생산하는 거죠. 뭐, 조닉 시리즈가 그 중에 하나일 테고, 얼마 전에 그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로 이제 쇼군이 공개가 되었죠.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어, 굉장히 좀 높은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아, 그 시리즈물이죠. 소설이 원작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시대 배경은 임진왜란 이후 같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따라가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때깔이나 그런 만듦새가 참 좋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그 내용물이 훌륭한가? 일본의 지나친 경직주의라든가 죽음을 미화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너무 투영된 작품이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것을좀 비판했을 텐데 우리나라는 자국을 비판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 먹히고 있다는 거죠. 작품의 질도 훌륭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한 일본의 요소들이 또 신선하게 보이고 재생산하고 또 재검토할 가치가 있게 보이는 겁니다. 어, 저는 이게 더 무섭게 느껴졌고요. 일본 영화계는 애니메이션 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정작 그 애니메이션이 아직까지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만화, 왕국답게 그 만화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히 훌륭한, 그리고 다양한, 그동안 자본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것들을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그런 글로벌 OTT의 자본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술을, 그리고 작품 소스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다 보니까 어, 너무나 훌륭한 퀄리티의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본은 자국의 컨텐츠를 가지고 그 문화를 세계로 전달하고 있다. 이거는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본 영화계를 망했다. 쇠락했다. 그러한 시각으로만 볼게 아니라 우리도 빨리 우리의 한류의 작품들을 계속해서 그 컨텐츠의 질을 올리고 많은 국가에 또 전달하는 제공하는 노력해야 되겠다 저는 팟캐스트를 하는 입장으로서는 자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하면서 볼수 있어야 되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일본에서 직접 만든 것을 비판하기 는 쉽습니다 일본의 어떤 특유의 안 좋은 요소들 근데 그런 것들이 예컨대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다 미국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안에 일본의 요소가 들어가 있고 어, 그런 일본 문화에 안 좋은 요소들이 특히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일본 영화를 비판하듯이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시선으로 비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인식을 잘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니까 한 쿠션 먹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역사성의 기준이 좀 모호해진 그런 시대에 있어서는 좀더 주의해야 되지 않나? 이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구별해서 뭐, 리뷰를 하던 제가 방송을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제가 존익 방송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칼싸움 뭐할 때는 뭐 일본 사무라이 뭐 좋아하니까 뭐 이렇게 했겠지 하고 그 요소를 정확하게 짚어서, 어... 말씀 드리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아니, 모든 나라 문화를 다 존중해야지 왜 일본 거만 특히 이러냐? 뭐 그런 비판, 그런 뉘앙스의 글이 유튜브 쪽에도 좀

해석하는 거는 왜안 되는 겁니까? 아 관련해서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얼마 전에 또경성 크리처 를 드디어 시즌1을 <laughs> 다 봤는데 정말 힘들게 봤습니다 와 점점 어떻게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봐야지 평가를 남길 수 있으니까 정말 힘들게 봤는데 이 작품 같은 걸좀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처 무를 기대한 게 아니라 일본의 만행을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작품을 좀 기다려 왔거든요 우리 한국 영화에 그게 이제 구남도가 그렇게 될수 있을 줄 알았죠 유수환 감독의 근데 구남도는 탈주극으로 만들어버렸죠 시대극이 아니라 탈주 액션극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정말 이건 큰아킹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유수환 감독의 다시는 구남도에 대한 소재로 영화를 만들기 힘들지 않습니까 7.31 무대 마루타 그런 인체 실험 이런 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직접적으로 그걸 보여주잖아요. 거기다가 상상을 가미해서 크리처물로 만든 것이지만. 이런 작품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둥글둥글하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일본의 만행을 언급하는 영화들 말고 직접적으로.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냥 토큰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제가 한동안은 개봉장을 녹음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가능하면은 다음 방송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것을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도 여성 서사 꽤 말할 게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쉬운 지점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오랫동안 업데이트를 못한 점 다시 사과드리고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 좀, 네, 블로그든 댓글이든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죠? 저처럼 환절기에 감기로 고생하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5월달 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인 다리이니까요. 여러분 가족분들과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토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